드라마에서도 잘 부각이 잘 안 됩니다. 물질적 기반은 마련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일을 과감하게 맡아가지고 고려 말의 귀족들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이겼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태조 때의 또 명재상이죠. 명재상 시리즈를 보는 이유는 조선시대를 1차적으로 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고위정치죠. 고위정치. 지금 우리 현대정치가 상당히 위기잖아요. 또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조선, 특히 전기, 조선 전기의 재상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정치를 한다는 게 뭔지, 백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게 뭔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 혹은 이제 정승이라 그러죠. 영상, 좌상, 우상이나 상을 썼는데 그건 좀 낮추는 의미예요. 낮추는 의미고 제일 좋은 건 원래 정승인데, 이제 정승하고 구분되는 게 판서입니다. 우리는 뭐 판서도 지금 오늘날의 장관이니까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 때 보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애 보고 야, 얘 정승감이다, 아, 얘 판서감이다 이랬을 때 이 판서감이라고 하는 거는 욕이에요. 판서감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 재주만 있다는 뜻이에요. 걔는 가봤자 판서가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승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특정한 데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고 사람이 너그럽고 그릇이 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아, 이 사람은 정승감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승 박덕에서 재와 덕을 나누잖아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잘 가야 판서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정승이 되려면 재주도 재주지만 덕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어주고 너그럽고 그릇이 크고 열려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현대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 쟤는 부장이 한계다, 이사가 돼가지고 상무 전무로 해서 CEO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사회일수록 기업이 이제 그 조직의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승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로 하다. 또는 태조와 태종이 신하가 될 수 있었는지 과정을 한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드라마에서도 잘 부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준은 조인규라고 원래는 역관 출신이었는데 고려를 대표하는 명문가로 이제 성장을 한 조인규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 자체는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권문세가였습니다. 조준은 젊어서는 그렇게 이제 그 벼슬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과거급제하고 이렇게 가는 장면을 보고서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저런 사람 하나 안 나오냐,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과거에 나아갔는데, 그러나 그때가 고려 말이잖아요. 고려 말이라는 건 뭐 혼란이 그게 달했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준이 이제 낙향을 해버렸어요. 정치의 미련을 끊고. 아마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고 이런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는 걸 보고 다시 희망을 품고 이제 이성계하고 연결이 되죠. 아마 이성계가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긴 일이 대사원인데, 대사원으로서 조준이 이제 고려 말에 했던 게 바로 토지 개혁입니다. 예, 토지 개혁인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그 토지 제도의 골격을 만든 사람이 조준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부 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미 고려 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 이거를 혁파함으로써 이미 조선이 생겨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은 마련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일을 과감하게 맡아가지고 고려 말의 귀족들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이겼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국공신 1등. 사실은 태조 정권에 가장 오랫동안 그 정승을 했던 사람이 조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의정, 좌의정, 의정 하면 우리는 영의정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지위상으로는 높아요. 그러나 이 세 사람 중에 실권은 늘 좌의정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조선 정치를 살필 때에는 그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영의정이 좀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건 임금이 거기다 힘을 실어주면 그런 건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국 좌의정이 제일 그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태조 때는 거의 좌의정 조준, 우의정 김사영, 그 밑에 이제 정도전, 남훈, 요 구도가 그냥 거의 그대로 계속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이방원을 직접적이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조준이 할 수가 있었죠. 개국공신처를 정하고 나서 바로 이제 세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세자를 정할 때도 처음에 이제 누구를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조준이 명백하게 얘기했거든요. 평시에는 적장자, 좀 난세에는 공이 있는 아들. 공이 있는 아들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이방원을 염두에 두고 한 건데, 그러나 워낙 뭐 강하게 이제 태조가 강 씨의 말을 듣고서 그 방석을 세우니까 결국 그거를 반대를 더 이상 못했죠. 그건 조금 아쉽다고 뒤에 이제 나오는데 역사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이방원한테 마음을 사실은 좀 두고 있었고, 대학연이라는 책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마음을 좀 잘 다스리십시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책이 제왕학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제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예, 그러면서 아쉽게도 이 1차 왕자일한테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은. 그때는 보면 이미 태종이 또 워낙 그 치밀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권을 세우면 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모셔오죠. 난의 와중에. 조준은 양대에 걸쳐서 그 둘의 어떻게 보면 가려진 인물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쉽죠. 그 실질적으로 보면 태조 시대를 정치를 이끈 사람은 조준이에요. 조준은 기본적으로 관리의 측면이 상당히 강했죠. 정치를 아는 관리였다면 정도전은 뭐 우리가 많이 흔히 하는 대로 상당히 격정적이고 또 혁명가적인 저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혁명가들의 문제가 항상 뭡니까? 혁명을 할 때는 괜찮은데 혁명 후에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그 정도전이 보면 그 사적인 보복도 많이 하고 권력을 좀 남용한 측면이 굉장히 강했죠. 먼 훗날 태조 이성계도 얘기하잖아요. 이방원 이제 권력 잡았다니까 하는 말이, 그래 저놈은 강명하니까 더 이상 권력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구나. 그 말은 사실은 자기는 강명하지 못해가지고 신하한테 권력이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 신하가 누구냐면 바로 정도전 나문이거든요. 이방원 시대 때 조준과 하류는 또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제 공로라고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죠. 공이. 하류는 뭐 모의를 시작했고 도왔고 조직했고 관철했고, 그 하륜의 공이 뭐 엄청난 거죠, 사실은. 반면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준은 그 1차 왕좌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차 왕좌전 공신들 사이에서는 조준을 죽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그건 뭐 애당초 태종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고, 태종 스스로 전국을 안정시키는 큰 어떤 계책? 이거는 조준이 아니고서는 하륜만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륜은 이제 그런 면이 뒤에 가면 뛰어나지만 그때만 해도 젊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 돌파하는 아이디어를 잘 냈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함께 그 끼고 있어야 그 제위초를 그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 거고, 그래서 잠깐이긴 하지만 태종 때도 좌의정을 하죠. 재상이나 정승을 논할 때 으뜸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예, 예. 그걸 논상이라 그럽니다. 논상. 논할론자에다가 재상상자를 써가지고 논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총리 뽑을 때 기준이 뭐냐. 대통령 혼자 뭐 발탁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민심하고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심도, 즉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재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상이란 뭐냐. 그 점에서 사실 조준은 그 평시 기준으로 보면 하륜을 넘어서는 재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재상감으로는 사실 그게 이제 난세냐 또 치세냐에 따라서 어떤 재상이 좋냐라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치세 내지는 이 평세, 평안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조준이 훨씬 뛰어나죠. 직접적으로 뭐 누가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역시 조준이 재상으로 갖춰야 할 그거는 훨씬 더 많이 갖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준이 이제 조선에 만약에 재상학이라는 분야가 생긴다면 저는 첫 페이지에 있어야 된다. 조준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결점이에요, 무결점. 우리가 이렇게 딱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조준이 숫자에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세제개혁, 토지개혁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해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능력과 이 정치력, 관리로서의 능력과 정치력을 겸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를 잘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임금이라면 제일 먼저 조준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겠죠.